ほい。제가 저번에 입고 싶다고 한 그런 룩인데 이거 방금 사가지고 방금 온 거예요. 이거 부츠만 새로 샀고 제가 뭔가 집에 이런 치마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찾아보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롭 셔츠 뒤에 절개되어 있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헤헷.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이거 안에는 겐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피무늬. 어머 이거 빨래. 저리 비켜. 이렇게 입을 겁니다. 슉. 짜잔. 아메리 이거는 카페오레. 아 맞아 맞아. 오레는 뭐야? 우와 이거 통베이컨이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계란인 줄 알았는데 소스였어. 아 이거 이렇게 쫙 갈라야 되나 보다. 너 갈라봐. 슝슝. 우와 이게 술 아니지? 그런 듯. 우와 맛있으려나? 이거 써있는 응 이건 아예 제작한 건가 봐 여기서. 아 이거 이제 타이라니까 저게 무슨 타이 응 그런 거 같은데 직접 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으으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먹어. 아 잠깐만 나 스토리 아. 나 소질 없는 편인데 아 내가 찍을래 그럼 내가 왜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약간 빵이 빈약빵은 아니야.
거기 머물러 있는 건지도 몰라. 그냥 그때 꾸준히. 애기 내가 신기했어. 계속 넘어가고 있네. 애기야 뭐잉? 뭐잉? 입 한번 닦아줘요. 조금 이따 언제 엄마 만나고 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됐는지. 아니. 여러분 이거예요 가방. 나도 보여줘. 짜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컬러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질감이 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커버도 바꿀 수 있어요. 짜잔. 오케이. 오? 오? 뭐냐? 그거.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잘 보인다. 어머, 우리 애기 지금 신났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버튼 있는 거. 난 개인적으로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아, 이거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그냥 숄더백이네. 이렇게 예쁜 배색. 스트랩 배색. 예쁜 것 같아. 요거랑 잘 어울리는 거. 약간 부잣집 스타일이랄까? 가방 두 개 들고 다니는. 더 더스트백. November solves my problems, October just makes me wanna cry. Vision fading hella quick, so I'ma just go home and retire. We out. Oh, retire. Jersey song. I'm old now. 오늘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는 먼저 했어요. 여기 묻을까 봐서. 하여튼 오늘도 약속이 있답니다. 제가 오늘 공복이 57.6kg였거든요. 어제가 5kg였고 57.5. 어제 그렇게 먹고 한 100g 늘긴 늘었네요. 제가 이제 출산 한 3일차인데 임신 전 무게 1kg 나왔거든요. 다음 주에 뽑기 100일인데 아, 그 전까지 임신 전 무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여름에는 브라탑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어. 어제 밤에 운동복 예전에 입던 게 생각이 나서 입어봤는데 맞긴 맞더라고요. 들어가기만 하는 정도야.
그래서 그걸 오랜만에 입어보니까 또 더 빨리 살을 빼고 싶은 거지. 남편이 이거 쉐딩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 그러던데. 근데 여러분 확실히 지금 살을 제가 완전히 운동 안 했을 때에 57kg랑 운동하면서 살쪘을 때 57kg랑 빼면서 지금 감량한 57kg랑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제가 예전에 재작년에 한 57, 8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붓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항상 폭식증을 달고 살아서 그랬는지 붓기가 어마어마하던데. 퍼스널 컬러 받아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 안 받아도 누가 봐도 웜톤이지만. 근데 사실 얼굴이 예쁘신 분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려. 입술 이거 페리페라 24번이랑 26번이에요. 뭐 빼먹은 거 없나? 없는 것 같아. 어머. 머리는 안 하려는데 머리를 해야겠네. 가방은 요거. 여기다 이거랑 이거. 저 이것만 챙겨요. 호이. 이러고 나갈게요. 여러분 이거 카시트인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애기 태우고 내릴 때 좀 편리하게 태울 수가 있고, 이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태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태울 때 여기 이런, 여기 이렇게 안전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태울 수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이드 임팩트 버디라고 문 쪽에다가 달면 되는 건데 얘가 충격을 40% 정도 흡수를 해준대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아기 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완전히 이런데 들뜸이 없게끔 그렇게 태우면 되고. 이게 각종 유해물질 검사를 다 통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손이랑 몸에 닿는 소재까지도 믿고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일 제가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게 제품 가이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거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카시트라고 해도 잘못 사용을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카시트가 아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 가이드라인이 되게 확실히 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 여기 눈높이 맞춤, 눈높이 맞춤 요것도 아기 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아기 키에 맞게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76cm가 아기가 넘지 않으면 앞으로 앞보기로 이제 탈 수 없게끔 락이 걸려 있어요. 언제쯤 앞으로 돌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편하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설치를 할 때도 여기 초록불이 있고 여기도 초록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확 고정이 되어야만 초록불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이 확실히 됐는지 그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아이씨. 나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빵? 무슨 빵이 맛있어 보이는데? 응? 무슨 빵이 맛있어 보이는데? 포크칩도 맛있어 보이고. 이거 크림치즈야. 헉, 이거 스콘이다 이거. 소금빵. 이거 안에 크림 들어있는구나. 이것도 크림인가? 이걸 하나만 먹자.
언박싱해. 선물 준 사람이 선물 뜯어주네. 그냥 막 뜯을게요. 너 사실 포장지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어떡해. 너무 막 뜯었네. 진짜 막 뜯었네. 자, 일단 원피스 하나랑 이 바지. 어, 너무 귀엽다 이거 리본. 진짜. 이렇게 하면 바지랑 반바지예요. 아니, 바지랑 반바지래. 바지지, 나시랑 반바지. 이거 H&M에서 이런 거 팔아? H&M 키즈. 너무 귀엽다. 언니, 와, 너무 잘 입게. 아, 정말. 왜 저래? 나 빵순이 아니라는데. 빵순이만 있지. 어허허, 아메리. 전봉베르가 뭐야? 이거 이거 이게 전봉베르 이게 샌드위치. 너무 조그마한 거 아니야? 자기들은 몰라. 안 오니까 데리고 나오면 하겠다. 근데 자기만의 그 룰이 있나 봐. 근데 밖에 나오면은 애초 처음에도 밖에 나왔을 땐 그렇게 안 울었는데 집에 있으면 울어. 그걸 안 가져왔어. 딸랑이. 딸랑이? 아, 흔들 게 없는데 언니? 맛있다. 이걸로 내가 먹는 카메라를 줄? 가리고 있었어. 우리도 여기 두 번째 와보는 거야. 아, 왔었어? 응, 한 번. 유나랑? 아니, 유나랑. 유나가 뱃속에 있어. 응. 유나랑 오긴 했네. 이거 가져와야 돼. 그러게. 이거 약간 다이어트식이네. 다 여기로 들어가. 오. 아니, 자려고 혼자 눈 감는 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없을 때는 굳이 먹진 않아. 응? 이거 뭐 나온다. 아, 너 찍고 있어? 응. 염나 비버 같이 생겼어. 저스틴 비버? 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뷰티. 아니야. 나 애기 스토리에 올렸대? 어. 5만 때만 올려도 돼. 난 그런 거 좋아해. 아, 너무 예쁘다. 너 뭘 그렇게 해도 되니? 57.5. 옷방이 너무 더러운데 이게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브라탑. 이게 진짜 잘 맞았던 브라탑인데 지금은 맞기만. 아, 근데 옷방이 너무 더럽다. 이거 첫 번째 브라탑입니다. 겨드랑이 살 때문에 못 입어요 얘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입었던 나신데 얘는 진짜 더더욱 못 입는다. 차라리 이렇게 터여있으면 어깨가 보여서 덜 뚱뚱해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덮여있으니까 더 뚱뚱해 보여. 차라리 이렇게 이거 보이면 괜찮은데. 어, 목걸이 빼야겠다. 이거 목걸이 뭐니? 어, 여러분 얘는요 자라에서 산 그냥 사복인데 이것도 한 번밖에 못 입었어요. 한 번 입고 살쪄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입고 싶은 브라탑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브라탑인데 겨드랑이 살이. 이건 지금 입을 수 없어 절대. 이런 브라탑인데 진짜 이거 입고 운동하고 싶다. 튼튼. 진짜 7월에는 꼭 이거 입고 운동할 거야.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할 수 있어!